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계속해서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. 제주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살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. 주 4.5일째 근무 도입에 이은 파격실험인데요.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?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. 15개월 된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6년차 공무원 고호진 씨.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침마다 아이를 떼놓고 출근하려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미안한 마음이 앞서 둘째 계획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매주 하루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튀었습니다.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기랑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이제 성장하면서 발달할 수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출근, 출퇴근 이런 통근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도는 이번 달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이가 2살 미만이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재택근무하게 하고 미취학 자녀일 경우엔 주 1일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.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입니다. 오는 10월부터는 산하기관으로도 재택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공직계 통해서 이런 육아부담 해소를 먼저 실시해서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되면 아마 사회에도 좀 시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주 4.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.